오늘부터 하던 일 모두 중단하고 하성우 살인사건 들어간다. 오대감 신여사 하성우 통화목록 확보하고 배동 강상철 하성우 주변 인물 탐문해서 뭐라도 가져와. 네. 그거 잘 들여라. 니들한테 서울청 자존심이 달렸어. 알다시피 이 사건 관할권 정리가 안 돼서 경기청도 범인 잡겠다고 나섰거든. 경기청이 먼저 잡으면 서울청 얼굴에 똥칠하는 거야. 그러니까 잘들 하라고요. 응? 니들이 서울청 대표 선수라고.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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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알겠습니다. 야, 배대훈이. 아, 예. 그 뭐 도울 일 있으면 말해. 그 우리 애들 얼마든지 지원해 줄 테니까. 아, 감사합니다. 화이팅! 화이팅! 뭐하고 들 있어? 빨리 안 움직여? 아, 예. 네. 네, 서울청 강력일 팀 고인정입니다. 부검 결과 언제 나옵니까? 네, 나온 대로 연락 주세요. 하성우 씨 통화 목록이요. 실종된 날 오전 9시 2분에 마지막 통화한 후 핸드폰이 꺼졌습니다. 마지막으로 통화한 사람이 누구야? 여기 이 사람이요. 정순국이 누구야? 고등학교 동창이랍니다. 어, 만나봤어? 예, 오늘 만나기로 했습니다. 어디서? 사무실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래. 학교 다닐 때부터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가 좋았어요. 농담도 잘하고 성격도 좋았거든요. 마지막으로 정승우 씨랑 통화한 후에 소식이 끊겼어요. 통화 내용 기억해요? 예. 뭐 대충은요? 무슨 내용이었어요? 별거 없는데. 그냥 윗사람 까는 내용이었어요. 다른 특이한 점은요? 아, 전화가 갑자기 끊겼었다. 왜요?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 잠결에 받아가지고. 아니, 통화하다가 뭐 자주 끊기고 그러니까 뭐 별로 신경은 안 썼습니다. 윗사람 누구 얘기였죠? 아, 성우 일하던 데가 와인바였잖아요. 보통 11시에 문을 여는데 그 회사 대표라는 사람이 아침을 맨날 거기서 먹나 봐요. 그래서 지배인이 자기 불러가지고 대표 아침을 시켰나 봐요. 그러니까 금수저 물고 태어난 놈이 싸가지가 있네 없네 뭐 그냥 확 밟아버리고 때려치고 싶다. 그냥 그런 짜증내는 이야기였어요. 참 골 때리는 스토리예요 이게. 뭐가요? 사체 보셨죠? 딱 봐도 목 부위 상처가 치명상이잖아요. 근데 이게 사망 원인이 과다출혈이 아니란 말이야. 네? 익사야 익사. 칼에 찔려서 피가 철철 났을 텐데 사인은 물에 빠져서 죽었다는 거지. 왜요? 형사지 얼마나 됐어요? 초짜지? 네, 그런데요? 잘 들어요. 피해자가 칼에 찔렸어. 근데 그 칼부터 이상해. 자세히 보니까 자상 부위가 깔끔하지가 않아. 칼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 그럼 뭔 것 같아요? 그건 자기들이 풀 내용이지. 여튼 날카로운 칼날은 아니란 거야. 자상 부위가 살짝 경동맥을 피해갔어. 그래서 피가 솟구치면서 뿜어져 나온 건 아니란 거지.
그러니까 누군가 살해 의도를 가지고 찔렀는데 피해자는 아직 살아있었고 산채로 수장이 됐기 때문에 치명상은 목 부위 자상으로 보이지만 사인은 익사란 말이야. 어쨌든 죽인 거잖아요. 그게 뭐 문제가 됩니까? 자, 잘 들어. A가 B를 찔렀어. 그리고선 자기가 피해자를 스스로 유기했어. 그러면은 아무 이유 없이 A는 무조건 살인죄야. 이해가 되지? 네. 오케이. 자, 그럼 A가 B를 찔렀어. 근데 B가 죽지 않았어. 근데 A가 아닌 누군가가 와서 B를 수장시켰어. 그러면은 A가 찔른 행위로 B가 죽은 게 아니기 때문에 A는 무슨 죄? 살인미수. 자, B를 수장시킨 누군가는 무슨 죄? 살인죄. 근데 여기서 A가 누군가를 시켰어. 그러면 A는 살인미수 플러스 사체유기 교사죄가 되는 거야. 이해가 되지? 근데요. 근데요 또 나가서 아이씨. 야 지금 나 떨고 있니? 네, 떨고 있습니다. 도대체 A가 누굴까요? 주변 탐문 다 해봤지만 특별히 살인 동기가 있을 만한 사람이 없거든요. 그렇다고 강도가 사람 찔러놓고 범행 숨기려고 수장까지 시켰다고 보긴 힘들잖아요. A는 이루진이야. 이루진이요? 아, 왜요? 피해자 핸드폰 두절된 시간 정확히 3월 12일 9시 4분이야. 바로 그 직전에 피해자 성우. 내가 봤어. 팀장님이요? 어떻게? 급하게 갔었으니까. 거긴 왜 갔죠? 이루진 만나러. 무슨 일? 지금 나 취조해? 아니요. 팀장님이 그 시간에 이루진을 왜 만나요? 연쇄살인범 수사하러 갔다. 왜? 아, 근데요. 팀장님은 이로준이 범인이 아니라고 용의자에서 제외했잖아요. 근데 이로준을 왜 만나요? 하여튼 쓸데없는 기억력은 좋아가지고. 아, 형사가 기억력이라도 좋아야 된다면서요. 이로준은 연쇄살인 수사 과정에서 자기가 용의자라는 걸 알았고 용의자로 언론에 노출되길 꺼려했지. 그래서 날 보자고 했고 거래를 제안했어. 거래요? 무슨 거래요? 자기가 아는 정보를 줄 테니까 수사 과정에서 자기 이름을 빼달라고 했지. 무슨 정보야? 그래서 이로준이랑 거래했습니까? 했다. 왜? 여기 좀 보시죠. 지금 뭐 하는 거야? 오 팀장님, 나 만나러 여기 온 거 아무도 모르죠? 뭐? 살인사건 용의자를 개인적으로 만나러 온 수사팀장. 그리고 용의자에게 절대로 넘겨서는 안 될 내부 수사자료를 유출했다. 아, 기사 제목이 너무 긴 거 같다. 용의자에게 내부 수사자료 유출. 어때요? 심플하죠? 잘 나왔네. 사진 가지고 와. 얘기들 나눠주자. 이런 양아치 새끼. 와, 머리 좋은데요? 이러진 입장에선 의타가 알지 말아야 할 비밀을 알게 된 거지. 아, 그런다고 죽여요? 그럴 수 있는 놈이야. 그놈도 제대로 미친놈이거든. 이게 설명이 되네요. 이해가 됩니다. 뭐가 설명이 되고 뭐가 이해가 돼? 그 팀장님이 이로준한테 당하고 난 바로 직후 하성우 씨 핸드폰 꺼졌죠. 그리고 하성우는 마지막 통화에서 이로준 욕을 하고 있었어요. 아이씨, 내가 무슨 편의점 알바던 아침부터 재수없게. 그래, 금수 좀 물고 태어났다고 똥꼬는 다 잡고 지랄이다. 그 순간 이로준은 하성우 입을 닫기 위해 협박을 하러 왔어요.
지 맘대로 왔다 갔다 아주 지랄을 하십니다. 근데 뒤에서 자기 욕을 하고 있었던 거죠. 단순히 협박을 해서 입을 닫을 생각이었는데 뒤에서 호박씩 가는 모습을 보고는 눈이 돈 거죠. 어? 했거든? 그 모습은... 커피 잘 마셨어요? 그래서 준 거야. 너 머리 세배했니? 그럴싸한데? 그럴싸한 게 아니라 그럴 거야. 그러니까 당장 호텔 CCTV부터 확보해. 네. 무슨 일이시죠? CCTV 자료 좀 보여주시죠. 이쪽으로 오시죠. 뭐죠? 저 기억하죠? 아, 그 형사 아가씨네. 맞죠? 와, 조명이 좋아서 그런가. 참 잘생겼네요. 제가 지금 얘기 중인데 나한테 뭐 볼 일 있어요? 아니요, 그냥 아는 얼굴이라. 저 여기 살인사건 수사하러 왔어요. 죄송합니다. 그 반대하는 의사들이 꽤 많다고요. 다녀왔습니다. 다녀왔습니다. CCTV 자료 어떻게 됐어? 보관 주기가 일주일이라 전부 삭제되고 자료가 없습니다. 서울청 형사들이 목격자를 찾겠다고 직원들을 탐문하고 있습니다. 열심히들 하시네. CCTV 자료는 다 없앴죠? 나 이미 처리했고 경찰이 찾을 수 있는 증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있어서 다 삭제됐어. 하지만 호텔 밖 외부 CCTV 자료는 남아있거든. 자 봐. 이로진이 호텔을 나간 시간은 9시 11분. 근데 이상한 점은 항상 같이 다니는 백종식이라는 사람은 약 40분 뒤에 따라 나갔어. 늘 백이사가 이로진을 호텔로 데려가서 함께 출근하거든. 그리고 또 하나. 하성우가 호텔로 출근한 모습은 보이는데 그날 건물 밖으로 나간 모습이 보이질 않아. 주차장으로 나갔을 수도 있잖아요. 하성우 차 없고 그날 하성우 봤다는 사람도 없고 같이 나간 사람도 없어. 이게 바에서 가지고 온 나이프야. 고기 써는 칼이지. 부검이한테 보여줬더니 거의 일치한데. 아, 고기 써는 칼이라 상처 부위가 말끔하지 않았던 거네요. 하성우는 그날 분명히 출근했어. 본 사람이 한 명도 없을 순 없어. 그러니까 목격자 다시 찾아봐. 이게 와인바 근무자 명단이거든요. 다 만나봤는데 그날 하성우를 봤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기 체크 안 된 사람은 누구야? 아, 그 지난주에 그만둔 사람이요. 지난주에 그만뒀어도 3월 12일에 근무했을 거 아니야? 그렇겠죠. 근데 출근 시간이 10시여서 만나 보나 많아요. 왜 그만뒀다는데? 모르죠. 궁금해? 네. 알아봐. 네. 없어요. 모른다고요. 저 와인바 왜 그만뒀냐고 물었는데요. 그냥 개인적인 사정 때문이라니까요. 지금 근무 시간이니까 나가주세요. 그럼 이따 올게요. 신용카드 기록이랑 통화 목록 나왔습니다. 이혜인 씨 3월 12일 9시 5분에 112 신고 기록 있습니다. 위치는? 위치가 어디야? 호텔이요. 이건 교통카드 사용 내역서인데요. 3월 12일 8시 40분에 호텔 앞 정류장에 사차했습니다. 아, 그럼 이혜인 진술 다 거짓말이네? 이미 9시에 출근했고 호텔에 있었고 112에 신고까지 했었다면. 빨리 이혜인 씨 신원 확보하고 청으로 데리고 와. 네. 네. 말하기 힘든 거 알아요. 죄송해요. 전 할 말이 없어요. 그럼 내가 얘기해 볼까요? 틀린 거 있으면. 말해봐요. 이혜인 씨는 3월 12일 오전 8시 40분에 호텔 앞 버스 정류장에서 내렸어요. 내려서 와인바로 바로 갔겠죠? 그날 왜 일찍 갔는지 모르겠지만 이혜인 씨는 분명히 호텔에 있었어요. 통화 목록 보이죠? 9시 5분에 이혜인 씨는 112로 전화를 걸었어요. 근데 바로 끊어버렸죠. 그리고 며칠 후 와인바를 그만뒀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은 씨는 하성우 씨가 죽는 걸 봤어요. 그래서 신고를 하려고 했는데 누군가가 또 나타났죠.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끔찍한 사람들을 목격해서 너무나 두려웠겠죠. 나라도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이틀 후 와인바를 그만뒀어요. 어렵게 취직한 자리를 왜 그만뒀을까요? 그건 죽은 하성우 씨가 하던 일을 해야 했기 때문이죠. 하성우를 죽인 놈한테 매일 아침 서빙을 해야 했으니까 도저히 그럴 순 없었던 거죠. 죄송해요. 이은 씨. 이은 씨가 침묵하면 하성우 씨는 어떻게 될까요? 하성우 씨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체포라뇨? 저를요? 수갑 채워야 되니까 뒤로 돌아.